안녕하십니까, 김은식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3, 4월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광이라 잘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원래 멋있으니까. 일단 수업 내용은 우리 1월 달에는 기본적인 수업을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이겔로 에세이 하면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넓게, 좁게, 넓게. 1월 달은 굉장히 넓게 했어요. 기본적인 걸쭉다 오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좁게 해야 되죠. 이제 좁게는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우리 3, 4월 달에는 1, 2월 달 수업한 거에다가 조금 깊이 있게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좀 사실 많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다시 넓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통합교수로 갈 건데요. 책두 권을 가지고 다음부터 수업할 겁니다만, 아무튼 5, 6월 달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가 3, 4월 달 수업할 것은 1, 2월 달에 수업한 것에 기본을 두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선형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1, 2월 달에 한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식 구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에다가 살을 덧붙여가는 그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2월 수업은 선생님 쉬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 2월 달에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 붙이는 수업, 조금 깊이 있는 수업을 해갈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논술을 쓸수 있는 자격들이 생겨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인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2차 수업 안 하는 걸 유명하죠, 그렇죠? 면접 수업 안 해요, 그렇죠? 면접 수업과 관련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 4월 수업을 선생님 전 3, 4월 수업만 들을래요? 뭐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본이 없으면 듣기가 힘들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어떻게 예습? 1, 2월 달에 수업한 것들 다시 한번 그냥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본론은 어떻게 체킹해 놨다가 수업할 때 다시 제대로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뭘 자꾸 물어봐? 일요일하고 똑같지? 월 어떻게 하는 거죠? 형성평가 풀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거꾸로 교실하고 똑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형성평가를 8시 반부터 풀게 되는데 1, 2월 달에는 8시 반부터 풀어도 되는데 3, 4월 달에는 조금 벅찰 거예요. 왜냐면 1, 2월 달에는 형성평가지가 가로놓기였단 말이죠. 그죠? 가로 빵빵빵. 근데 3, 4월은 써야 돼요. 1, 2월 달에는 앞뒤로, 그러니까 2페이지였어요. 그죠? 근데 3, 4월 달은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형성평가 우리가 하는 그 시간도, 제가 수업하는 시간도 3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고된 3, 4월이 될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까짓거 뭐, 우리가 누군데, 김인식 군단인데,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또, 제가 또 5, 6월 달 UCC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수업 안내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은 거꾸로 교실 조별로 이제 첫 시간에 모집을 하는데 그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같이 동조가 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가 있느냐면 8시쯤에 오셔서 8시 반부터 우리가 뭘 한다고요? 그렇죠. 형성평가를 하는데, 형성평까지는 그 전에 나눠드릴 거예요. 8시 반 전에. 근데 8시쯤 오셔서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어. 전날 예습해온 것 중에 잘 모르는 것들을 그 8시쯤에 모여서, 조원들끼리 모여서, 잠깐,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거 뭐였었어? 뭐였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면, 그날 수업이 굉장히 더 쉬울 것이다. 왜 일단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대한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 그렇죠? 대한교육이란 뭐다? 기존의 교육의 문제점에 얼터네이티브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모여서 하면 더 좋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 4월 달에 우리 꽃피는
봄날이 오는데 저희들은 강의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또 행복하게 또 벚꽃 보면서 개나리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벚꽃뿐만이 아니고 개나리뿐만이 아니고 풀꽃도 꽃이다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꽃도 꽃이다라는 게 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선생님의 시가 한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잘 낭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감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시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잘 읽었어요? 제가 이 시를 읽는 것은 우리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는 우리 재수생들을 위한 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의 시일 수도 있죠. 그렇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만큼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만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도 어려움 있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많은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것이라도 획득을 한다면 그게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긴 하지만 그래 어때요? 우린 다시 할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재미있는 그런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재미있는 조금 시간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찬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